구성이 되었는지를 아주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. 요게 두 개로 나눠지지 않아요? 햄과 글로빈으로요.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. 햄과 글로빈이 합쳐져서 헤모글로빈 이렇게 된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거는요, 햄과 글로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헤모글로빈은요, 햄과 글로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이게 네 개의 햄과 글로빈 한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네 개의 햄과 한 분자의 글로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. 근데 여러분 이제 간혹 어떤 문제집이나 책에 보면 간혹 잘못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. 글로빈이 네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잘못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요. 글로빈은 한 분자예요. 그게 왜 그 잘못 이렇게 착각해서 잘못 쓰여 있는 책이 있냐면, 참고적으로 글로빈은 알파 체인과 베타 체인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. 알파 체인이 두 개, 그다음에 베타 체인 두 개. 그래서 글로빈 한 분자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간혹 책이 잘못해서 이거 다 합치니까 몇 개예요? 네 개. 그래서 네 개의 글로빈이다라고 잘못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아니에요. 한 분자의 글로빈입니다. 근데 여러분이 뭐 여기까지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만 기억하면 돼요. 그건 이해를 위한 것이고요. 네 분자의 햄과 한 분자의 글로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여러분 이 햄은 어떻게 생겼냐면요, 나중에 여러분들이 식품학 시간에 나중에 식품학 책에서 자세히 공부하실 건데요, 골격 구조에다 폴피린이라는 골격 구조에다가 중심금속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. 그 중심금속에 누가 있느냐? 철이요, 철. 중심금속으로 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햄 구조입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건, 햄의 중심금속은 철이다. 요거까지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. 자, 그럼 우리가 아까 적혈구의 주요한 기능이 바로 뭐라 그랬을까요? 산소 운반이라고 했죠. 근데 실제적으로 산소를 운반해 주는 거 헤모글로빈의 역할이에요.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바로 산소를 운반을 해 주는데요. 그 중에서도 누가 산소 운반에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? 햄이요. 요 햄 성분과 산소가 손을 잡고요. 이렇게 산소를 운반시켜주는 겁니다.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산소를 운반해줄 수 있어요. 자,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누가요? 햄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우리가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을 띠는 이유도요, 바로 햄이 갖고 있는 철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자,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한 분자의 헤모글로빈은, 아, 그래서 이게 좀 헤모글로빈 이렇게 쓰려면 너무 길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약자를 그냥 좀 쓸게요. 헤모글로빈, 우린 약자 보통 요거 씁니다. HB. HB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저기 그 검사 같은 거 하면, 건강 검사 같은 거 하면 HB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럼 그게 헤모글로빈 수치를 의미해요. 자,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한 분자의 헤모글로빈은요, 몇 분자의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느냐? 자, 우리가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, 아, 이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중에 특히 어디 부위가 산소와 결합을 하냐면요, 어느 부위요? 햄이요. 근데 헤모글로빈에는 햄이 몇 개나 있어요? 네 개. 그럼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파를 몇 개나 갖고 있냐면 네 개나 갖고 있죠. 그래서 한 분자의 헤모글로빈은 네 분자의 산소와 결합이 가능해요. 산소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. 네 분자의 산소를 한 번에 운반할 수가 있어요. 그 헤모글로빈 한 분자 있으면 네 분자의 산소를 운반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그